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질게 몰아붙여가지고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징역 22년에 처하도록 그런 선고를 받도록 하는데 주역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부패 혐의의 발생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친 탄핵 사태, 그리고 그 전후한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언론에 나와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한 점의 부정부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해가지고 징역 22년이면은 연쇄살인범이나 국가반역죄에도 그런 장기형이 선고되지 않는데 징역 22년을 받아내는데 공을 세운 그 사람이 그 기간에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를 했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 8억 원을 받았고 그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면서 약 25억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 취지로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법률 기술자입니다. 법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잡는 데는 기술자인데 양심이 불량하다는 거죠. 문득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명언을 많이 남긴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이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이 사실은 다른 것과 더불어 합산을 해서 생각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이 도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수사 과정을 엄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 탄핵 사태 그리고 수사 과정 이걸 통해서 대통령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역사라는 게참 직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가 확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구속 재판 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또 이상한 이유를 덧붙여가지고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재판을 하니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해 버렸습니다. 불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한 거죠. 불석 재판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재판의 결과는 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면은 피고인들도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해서 거기서 바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방전을 통해서 판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재판 과정이 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우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재판에 불출석했겠습니까? 이 재판은 엉터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박영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번 이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법률 기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한푼 받은 적이 없는데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그 다른 것과 더불어 징역 22년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 사건을 다 보면은 하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관례, 예컨대 국정원장이 관할하는 특활비를 제공받은 것은 그전 정권에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건 상무시해버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그게 또 법리를 곡해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15년은 뇌물죄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뇌물죄의 핵심이 다른 거다 아마 저치고 제일 핵심은 최서원 딸 정유라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지원한 것을 돈으로 하니까 한 72억 원 됐답니다. 그거는 최서원, 정유라 이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받은 건데 이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한 겁니다. 형식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3자 뇌물죄죠. 최서원과 박근혜 관계는 특수관계다. 최서원이 받은 뇌물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간주한다. 이게 법률 기술자,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떠올리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 돈한푼 받지 않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구속 재판하고 징역 22년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비상한 재주가 대장동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데 지금 이용된 것 아니냐 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및 재판 그리고 탄핵은 원천 무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효과는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인정된 죄목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습니다. 연쇄살인범 국가반역죄 저지른 사람에게나 먹힐 형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을 지금 지리하게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볼수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중에 이게 대부분은 이 재판에서도 이 불공정한 재판에서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여러분들 재단 운영에 관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단에 들어간 돈은 하나님이라도 그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박근혜나 최서원 씨나 그 사람 몫이 될 수가 없게 법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해산하면 국고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걸 어떻게 뇌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서 이 탄핵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솔직하게 그 지켜본 심정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탄핵소추 의결서, 즉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이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엄격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그 예가 탄핵소추 의결서 국회가 2016년 12월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그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문서가 나중에 탄핵 재판의 근거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소장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은 그때 수사
착수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순실 등을, 그 박근혜도 아닙니다.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 그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과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뒤섞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라는 게 과장이 많죠. 그러니까 과장된 언론 보도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때의 초기 문서를 가지고 일종의 뒤죽박죽으로 만든 게 탄핵소추 의결서인데 그 내용이 아무런 법적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이겁니다. 또 배보윤 변호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되어 있었다. 국회를 소추하려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출동돼서 조사를 하려면 국회가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추장을 써야 되는데 불확실한 정보, 그것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최순실, 최서원 씨, 이름이 나중에 최순실, 최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최서원과 관련된 한 문장,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허황된 허무맹랑한 보도를 포함한 과장 보도를 뒤섞어서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재판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이어서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수사 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색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결국 누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대통령 탄핵 관련 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그냥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석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현직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죠. 모든 법의 바탕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근데 유독 대통령 등에 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만 되면은 그냥 직무정지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대통령 중심제의 굉장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이런 언론 비판도 했습니다.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알수 있게 해줘서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때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은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이제 박영수 당시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2016년에 특검으로 임명돼가지고 그만둔 것은 2021년입니다. 사람들은 공소유지에 관계했다는 걸 가끔 잊어버려요. 2021년 뭐 수산업자로부터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그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자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회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그 여파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고 장기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아버지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려면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재심 신청할 무슨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해결입니다. 그 정치적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출마를 해가지고 지역구든 아니면 비례대표든 당선되는 겁니다. 당선되면은 국회에 나올 것 아닙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등원하는 그 순간에 박영수 전 특검은 재판소로 나간다 하는 그두 그림이 보여주는 효과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 탄핵 절차는 이게 정당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전직 대통령 한분 하고 그만둔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고,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저 어디에 절간에 칩거하듯이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부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4년여의 한국 현대사가 부정된다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런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될 때 명예회복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